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우려가 완화됐다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따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8% 상승한 18,259의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9거래일 연속 하락장을 마감하고 2.22% 오른 2,131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2.37% 오른 5,16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분석 전문 매체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종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 클린턴의 지지율은 47.2%를 기록해 44.3%에 그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2.9%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국제유가가 7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9% 상승한 44달러 8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미국 대선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6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93% 급등했고 영국 FTSE 지수도 1.7% 올랐습니다. 프랑스 가크 지수 역시 1.91%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2%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 역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역시 2% 가까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이 2.6%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요. 또 헬스케어, 산업, 기술, 에너지 등도 2% 넘게 오르면서 전 업종이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코스피는 기관의 강한 순매수에 힘입어서 어제 종가가 1997이었고 이제 20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다만 여전히 관망 심리가 팽배한 가운데 거래량은 연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상장사인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선 것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1.86%나 오르면서 62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장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 11월 8일 화요일인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장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화요일을 책임질 마켓 리더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과장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2% 안팎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증시를 움직인 이슈와 함께 오늘 증시 분석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어젯밤 동안에 이 글로벌 증시를 움직인 이슈는 역시 미국 대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미국 대선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래도 한동안 좀 증시를 지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제부터는 이제 힐러리 쪽으로 아무래도 승기가 좀 잡힌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월가 쪽에 특히 금융산업 쪽에 좀 더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힐러리 당선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제 금융업종을 비롯해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후퇴하면서 어제 아시아 증시가 먼저 반응하는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향후에 아시아 증시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가 미국 대선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이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 투자 위주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60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금융 투자 쪽에서는 힐러리 쪽의 당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보다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매매 타이밍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기관의 매수 때 특히 국내 증시에 있어서 이번 기관의 매수 때는 좀 그렇게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이번 미국 대선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단기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아시아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하락세를 타고 있던 국제유가가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향후의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한 7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 반등이 과연 추세적인 상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이 유가의 가장 큰 이유가 10월달 OPEC 회원국들 간의 감산 합의의 바탕을 두고 유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10월달 OPEC 감산 합의가 상당히 미완성된 상태의 합의였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뭐 국가별 감산 쿼터가 순조롭게 정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분간은 지금 현재 수준은 40달러 중반 근처에서는 계속해서 유가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추후에 산유국들 간에 지금 현재 위기감이 더 확산되면서 정말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경우 국가별 쿼터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 상당히 좀 더 유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혹은 또 미국 최근 들어서 또 늘어나고 있는 미국 셰일오일 업체의 시추공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더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또 유가 하락 쪽으로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양쪽 방향 중에 어느 하나를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든 방향입니다. 양쪽 방향 중에 어느 쪽으로 좀 단서를 잡을 만한 좀 방향을 잡을 만한 단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유가가 오늘 WTI 기준으로 어제보다 2% 가까이 오르면서 44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추가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금 가격을 좀 보겠는데요.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누그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 가격은 어떨까요? 네, 금가격이 올해 2010년 1월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이 정도 하락세는 양호한 조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번 1월 달에 국제 금가격이 거의 온스당 1,050달러 정도에 형성됐었는데 고점이 올해 고점이 약 1,350달러까지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한 1,300달러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국채 금가격이 한 5년 전쯤 한 2010년 근처에는 1,800달러 근처까지 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싸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은 싼 시기에 들어와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바이앤 홀드 전략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시세를 노린다면 지금은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금가격 같은 경우는 특히 안전자산이 크게 선호되는 시기에 가격이 오르는 이렇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된다는 이러한 예상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많이 점쳤었는데 지금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금쪽의 투자 매력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국내 증시 역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1.86%나 오르면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미국의 대선 이후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네, 일단 상당히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 트럼프 당선 확률이 좀 적어지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워낙 깊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에 비하면은 굉장히 깊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나 반발 매수세까지 지금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 반등세, 이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로 조정을 하든지 혹은 뭐 비중을 좀 더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반등 상황에서 그동안 시장을 끌었었던 어떤 제약바이오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던 제약바이오 이런 쪽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세가 몰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섹터가 빨리 부상할 때는 그쪽으로 빨리 투자 관심을 가지실 것을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화요일에 마켓 리더와 함께했고요.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과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치러지게 됩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 대선의 결과는 언제쯤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될까요? 또 금융시장은 각종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대응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는데 잠시 뒤 다뤄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13%나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의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리더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8일 실시가 됩니다. 이제 D-Day가 다가온 건데요.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대는 언제쯤일지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이 미 대통령 선거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나눠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국내적으로도 정치권이 참 소용돌이치고 있죠. 자,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 D-Day 하루 전입니다. D-1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 되면 어느 정도 당락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 보스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정, 방향이 바뀌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초유의, 사상 초유의 아주 큰 이슈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하고 좀 어떤 또 일부 혹자는 이상한 선거가 아니냐? 과연 미국 대통령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냐? 아니면 약간, 그죠? 독불장군식의 동키호테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오냐가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자, 이미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압도적인 우승을 볼 것이라고 한 2주 전부터는 예상이 됐는데, 자, 지난주부터는 이메일 조사 건으로 인해서
초접전의 혼조 양상을 보였죠.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2%대의 폭등을 보이면서 최근 두 달여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자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지난 일요일 날 하원에 하우 정부개혁위원회에 발표 서신을 보였죠. 이메일을 밤새도록 조사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래서 불기소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이런 자그마한 것에도 증시가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그리고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출구조사를 하죠. 미국은 그런데 투표가 완전히 마감이 돼야지만 출구조사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그 주요 언론사죠. CNN을 필두로 한 주요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National Election Poll이라는 NEP라는 이 조사기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출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에 촉각이 되고 있죠. 출구조사 발표는 저 인디애나주와 그 켄터키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내일이죠. 9시부터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초접전 지역이 이 인디애나와 켄터키주가 아니라 어디요? 그죠. 플로리다와 조지아주입니다. 이 플로리다와 조지아주에서 어떤 출구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 플로리다는 플로리다주의 출구조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9일 오후 2시 45분경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는 내일 9일날 10시 정도에 발표됩니다. 이 시간은 예상된 것이 아니라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시간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취업조사 결과 출구조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9일 한 1시 정도, 13시 정도가 되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일 한 12시 정도 내외가 되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도 한번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분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판도 변화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관이죠. 분석기관인 그 스테이트 스트릿이 분석한 자료를 한번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미국 상원과 하원 모두 양원이 민주당으로 다수당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린턴 후보로 본다면 국회까지 장악하고 대통령 되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 그래서 그럴 시나리오 가능성은 적지만 금융자산과 바이오 관련주의 타격일 것이다 하는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턴 후보는 이미 바이오 산업과 금융자산에 대해서 세제 개편을 갖다, 그죠? 자본 차익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오 신약에 대한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들, 그러니까 금융주와 바이오 관련주에는 다소 타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재정 확대로 국제 수익률을 상승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이 분석기관은 점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 그러니까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과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를 현재와 같은 그런 시나리오죠. 현재와 같은 정치 상황을 보면서 가장 높은 가능성의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최적화의 결과를 이룰 것이다. 위험자산이라면 대표적으로 원유입니다. 이 원유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도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된다면 이제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12월에 있을 FOMC 회의 결과, 그죠? 과연 금리를 인상하느냐 못하느냐 여부,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민투표, 이런
외적인 요인으로 관심이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엔과 유로화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등 신흥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전망.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또 반대로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양당을 모두 휩쓸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이 가능성은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조사기관은. 그러나 위험 회피 심리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이럴 경우에는 좀 몸을 움츠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략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 정책을 제1의 정당 정책, 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이 약세가 되고 신흥 시장에는 큰 타격을 보일 것이다. 특히 일본 시장에 대한 타격이 클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교육이 축소된 면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대규모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하는 근데 현 지도체제에서 대통령만 바뀌는 이런 네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나리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트럼프의 어떤 그 동키호테식의 경제 그 정책들이 상원 민주당의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위험의 비심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흥통화 대비해서 달러는 상승하지만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엔화와 유로 대비해서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라 이미 시나리오별 유형이 정해졌는데 결론은 기존의 정치 상황과 같은 민주당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상원 그리고 공화당의 하원을 장악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장 크게 미국 분석기관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포스는 누가 될 것인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쯤이면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밤사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는데 만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에 미국 증시 특히나 S&P 500 지수가 13%나 급락하고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사님? 네.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된 상태에서는 그 악재가 쓰나미급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영향은 최소한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단기적으로 해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국내 정치는 앞에 모두에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국내 정치권도 최순실 스캔들, 이제 최순실 스캔들이 아니라 최순실 텐트럼이라고 하죠. 이제 분노라고 합니다. 이제 표현을. 그래서 국내 정치도 이 분노 때문에, 텐트럼 때문에 아주, 굉장히 혼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될 경우에는 그 여파가 더 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조사기관에서도 트럼프가 당선 시에는 뉴욕 증시가 무려 13%가 급락할 것이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IMF 때라든지 과거의 경험을 우리 간주해서 볼 때 미국이 이 정도 미국 시장이 기침만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몸살을 앓는다고 닌계로 꽂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이 다반사인데요. 13%가 급락할 경우에는 국내 시장은 적어도 20% 이상의 급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들이 관심이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무역 주치로 인해서 한국, 필리핀, 러시아 등 이런 신흥 집단의 타격은 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1, 2표 차의 그 혼재 양상을 보였다가 지금 좀 다소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 상황들이 이 아직도 여전히 박빙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아주 전략 전격적으로 트럼프 당선은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100% 이상의 충격을 가할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블룸버그 통신이 세계적인 통신사이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투자자들을 더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여러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모두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FBI에서 그죠? 의회 6일 현재, 현지 시간은 6일, 우리나라 시간은 7일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의회에 불기소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서신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나마 투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러면서 개인 이메일 조사설로 인해, 재조사설로 인해서 초박빙의 근접치를 보였던 클린턴 후보가 FBI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윤곽이 나타난 것이 하는 안도네리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에서 펼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여기서 투자자들이 또 관심 있는 것이 있죠. 과연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느냐? 우리의 관심은 여기입니다. 자, 한번 예상해보죠.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럼 수혜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미국 시장은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한 3%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인식 속에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는 거죠. 미리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클린턴이 당선되면 한 3%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클린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금융주, 제약주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있을 것이다. 앞에 모두 살짝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관련주보다는 클린턴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클린 에너지 정책,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렇죠? 이 예전에 화석연료에서 이제 청정에너지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시장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이들 종목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시에는 앞에 말씀드렸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랬습니다만 바클레이스 은행에서도 약 한 13% 급락할 것이다. 근데 시티그룹은 좀 보수적인 전략을 내놨는데 한 5% 정도 하락할 것이다. 왜? 이미 이 또한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그래도 우호적인 시티그룹이 한 5%에서 한 13% 정도 미국 시장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특성상 중장기 예측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이런 발표 자료, 보도 자료를 내놓고 있고요. 이 트럼프 후보가 그 당선될 시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주역 정치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 방산업체와 SOC 투자 관련주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국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분이 당선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매매 전략은 다소 변화의 변화를 좀 시켜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어제 아시아 증시가 먼저 반응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다 해소된 건 아니겠죠.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금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네네. 자, 11월 3일 국내 시간으로 목요일장이죠. 지난 목요일장 장중 저점 코스피 시장을 기준입니다. 1973포인트까지 내려갔었죠. 1980이 붕괴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는 얼마입니까? 1997. 장중에 2000포인트를 살짝 찍었었죠. 2001포인트까지 갔다가 결국은 1997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여파로 국내 시장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자. 특히 클린턴 후보 FBI 발표인에서 클린턴 후보 당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초접전 양상에서 다소 벌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시장의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다. 설사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상승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투자 전략은 하락시 분할 매수는 어느 정도는 단기 매매 전략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증시 여파로 볼 때는 상승 출발한다면 절대 추격 매수는 자제다. 오히려 저는 이번 반등, 오늘 상승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하자. 왜?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래서 저는 이 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장 이후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그때 배팅해도 늦지 않는다.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이 적으신 분은 한 절반, 최소한 절반 정도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임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재강 이사님 다시 만나뵙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김형구 멘토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구 멘토입니다. 예, 오늘은 다소 이른 시간에 만나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뭐 어제 뭐 글로벌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은 급반등을 했죠. 여타시피 그 악재가 조금씩 회도되는 것 같아요. 주식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어제 약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어제 급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반등이 짱 났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새롭게 이제 미국 대선이 있죠. 자, 어쨌든 뭐 대선이 뭐 누가 되든 어쨌든 불확실성을 해소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오랜 시간에 하다 보면요, 이런 그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어제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히러리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됐든 우리나라에 영향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은 잠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우존스로 이렇게 급반등했고 오늘 또 다시 양봉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봉 더 이따 그 18,500포인트까지도 열어주고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빠졌냐는 듯이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주식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진 만큼 올라가는 폭도 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닥도 어제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어제도 갭 떴죠. 이렇게 갭이 빵 떠서 시그널에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이렇게 갭을 메꿀 수도 있지만 이 다시 방향은 박스 상단까지 갖다 놓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국병이죠. 살짝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1830원까지 밑으로 내려주고 좀 더 다시 이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스탠스가 나와야 시장이 담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봉파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쭉 열려져 있다 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드 가입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이 올라갔죠. 앞으로 중국 시장은 단봉파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백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백금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예, 백금값들 많이 떨어졌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45달러에서 50달러 이 박스권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난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이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45달러에 또 반등 들어오죠. 이렇게 45달러, 50달러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는 항상 다우존스하고 글로벌 증시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값들 이렇게 체크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 항상 체크하는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중요하죠. 자,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제 반등이 들어왔네요. 기술적 반등이 딱 들어왔죠. 이렇게 갭을 떠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갭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 한 10포인트 위에서 시작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2010포인트 요 라인에서 아침에 시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자리를 외바닥에서 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제도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뺏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 라인 스탠스 이 보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스탠스, 이 스탠스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점을 높이는 스탠스잖아요. 이렇게 예, 높이는 거 뭐냐? 아, 조정은 조정대로, 그다음에 예, 올려치는 자리는 올려치는 대로 이렇게 수학의 정석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동에 흔들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동에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흔들릴 필요 없다. 왜? 장기 추세는 살아있는 자리다. 추세가 살아있다. 추세가 제일 무섭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의 추세거든요. 근데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도 어제 외바닥으로 치고 올라왔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항상 1년에 한 번씩 빠지죠. 이렇게. 급락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외바닥으로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로
외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들 급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패턴이 맨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저점 잡아놓고 끌어올리고 저점 잡아놓고 끌어올리고 저점 잡아놓고 끌어올리는 이런 방향이 항상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죠. 600포인트 그때 하단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라인은 또 이제 물량을 늘리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계속 물량을 늘리려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종목이 많이 빠졌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빠져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분산이 아니라면 종목들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뒷선과 분산만 안다면 모든 종목의 흐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선과 분산을 모르게 되면 매번 손절하고 엉뚱한 종목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뒷선과 분산을 꼭 머릿속에 집어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시장은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다시 언제 그랬냐든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힘들었죠. 한 달 내내 주가가 빠져갖고 많이 힘들어져서 봅니다. 이제 한 달 내내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 빠지면 한 달 올라가고 두 달 올라가면 두 달 빠지고 세 달 올라가면 세 달 빠집니다. 우리나라 시장 기존의 흐름 패턴을 보면 똑같아요. 한두 달 빠졌다가 두 달 올라가고 또 두세 달 올라가다가 박스권 만들어서 다시 빠지고 이게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보시고 다시 이번에는 기회를 잡는 이렇게 시장의 포인트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뭐 시장은 이렇게 들어올리겠죠. 예, 들어올리고 아침에는 갭을 떠서 시작할 겁니다. 한 10포인트 이상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래소는 2010포인트 정도에서 아마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차지를 찾아가는 게 주식이다. 다시 한번 코멘트를 잡고 싶네요.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저가에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무 때나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이 다 빠진다고 무조건 종목을 시세를 보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종목 흐름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0% 30% 의미가 없어요. 시세는 더 중요한 거는 떨어졌을 때 그 반등의 폭이 얼마만큼 크냐, 이 탄력이 얼마만큼 좋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종목을 항상 탄력 있는 종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시장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이면 뭐 이제 미국 내일 정도면 다 알 수가 있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은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에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는 시점이다. 다시 시장은 살아날 거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일찍 뵀네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몸이 건강해야 주식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해야 또 내일도 시장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에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타파 감사합니다. 예, 김현구 멘토께서는 국내 증시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조언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추가적인 의견 듣고 싶은 분들은 지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644-664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송동현 팀장, 신재응 FA 팀장과 함께 발빠르게 시황 중계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장 특징주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또 드디어 막이 오른 미국에 대해서 향후 전망과 함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 곽상준의 이슈 정복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